네. 위에 선 올라가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김범희 씨, 잠깐만. 놈이야. 할머니. 엄마, 목포랑이 왔을 때, 엄마 집안에 뭐, 시킬 거 많이 시켜. 아이고, 일을 잘해서 많이 시키겠다. 엄마, 우리 건강하시고요. 잘 있어보세요. 아이, 알았다. 네. 자, 김범희 씨.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우리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증손을 보는데 증손이 하나도 없네. 아. 내가 기대리는 마음 간절하네. 네. 저도만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네. 빨리 알겠습니다. 증손 좀 보셨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대 그 왠지 알아. 네? 그냥 왠지. 나는 이쪽에 앉아. 설거지 못 들어도 가야지. 잘 치워야지 이거. 네. 아버지 그러면 네. 설거지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와 근데 28년 동안 네. 한 마디도 안 들으셨어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집에는 저 아들이 한 명이니까. 네. 아들 한 명이 귀하잖아. 네. 아들 하면 귀한 만큼 타격이 귀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리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아. 다 됐지, 이거?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집 어딘 거? 여기가? 어이구야.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카페에 안 묵고. 네. 이제 고투 배달 하자. 네. 아버지, 혼자 오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혼자 오면 안 돼. 혼자 오면 안 돼.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좀 낫죠. 혼자 사이가 오니까. 네. 장모님이 기분이 걱정한 거지. 그렇지 않겠나, 그게? 아버지랑 같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혼자 안 오셨다가 28년 만에 오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빨리 씻으세요. 피곤하시겠어요. 네. 아버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분이 아니라 30초면 바로 주무실 것 같아요. 아,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네. 아, 조성아 수고 많았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아, 수고 많았고. 제가 생각 좀 오늘은 고달프다, 그지? 네. 네, 푹 주무세요, 아버지. 왔네. 비 안 오든가. 야, 오다가 그치더라고. 아, 그쵸. 아, 아버님 계셨네. 아버님, 자네 온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아니, 일하실 시간인데. 그래, 오늘은 그 자네 모처럼 혼자 온다고 안 나가시고 계시대. 안 나가는 거 좋은데, 아버님. 너무. 양말, 아, 양말 너무 이쁘게 신으셨네요. 그래. 예, 아, 아버지 양말 탐나네. 자네 하나 줄까? 예? 네. 자네 하나 줘? 아니, 저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응, 여기 하나 입은 거야. 하나, 괜찮, 이거 하나 신어. 이건 좀, 아버님, 근데 이거 장갑 아니에요, 장갑? 장갑. 신어봐. 색깔은 좀 젊어 보이네. 아, 태어나 처음 신어보네, 발가락 양말. 아. 아, 너무 불, 이거 하나 다 깨야 돼? 아니. 면서방은 안 신어도 돼. 괜찮아, 신어보라고. 아이고. 내가 하나 신게 해줄까? 네. 내가 할게. 가만 있어봐. 감각이 좋다께. 애기들은 잘 있고. 예? 네? 언제하고. 언제는 뭐 너무 컸어요, 아버님. 이제 말도 하려고 그래. 저 어머니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뭐 하세요? 자네 온다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